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바로 별별 쇼핑몰 벌써 7탄 그 블랙업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블랙업은 별별 쇼핑몰 요청마다 진짜 빠지지 않고 있었던 쇼핑몰인데 왜 우리 별별님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거든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데일리한 아이템들 위주, 또 기본 스타일 위주의 옷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코디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MD님이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기본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코디 너무 잘한다. 완전 리스펙.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쇼핑몰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또 잔뜩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짠! 이 제품! 얘는 그냥 보면 기본 스타일의 그냥 카라티인데 핏이 진짜 좀 독특해요. 일단은 기장이 좀 숏한 크롭티이고, 그래도 요새 요런 카라 있는 크롭 기장이 좀 많잖아요. 워낙 크롭이 트렌디하고 핫하다 보니까. 근데 팔 기장이 약간 무슨 고무고무 마냥 엄청 길어요. 진짜 엄청 길어요. 블랙업이 그런 힙한 느낌, 약간 스트릿 감성을 좀 추구하는 것 같은데 딱 아무런 포인트 없이 핏만으로도 좀 멋있어 보일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제품은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오는 데님 진, 좀 부츠컷이라던가 아니면 완전 베기컷 이런 거랑 같이 입어주시거나 딱 달라붙는 원피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위에 입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올라오는 뭐 싸이하이 부츠나 그 위에다가 뭐 코트나 약간 패딩이나 이런 거 같이 매치를 해주면 훨씬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얘 가격을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면 느낌도 되게 괜찮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예뻐서 하나 더 샀어요. 지난번에 그 소녀나라 이후에 제가 깔별로 구매하는 거에 좀 맛들렸는지 아 고민되니까 아둘다 사자고 그냥 둘다 집어넣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핏이랑 이런 건다 동일한데 오 컬러가 얘가 훨씬 예쁘다. 제 기억에 쇼핑몰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은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컬러감 확실히 예쁘네요. 다음 제품은 짠! 이거는 마찬가지로 카라티인데 단추가 없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제품이고 엄청 빡시해요. 이거는 완전 기장도 엄청 빡시하고 팔도 아닌 척하지만 되게 길게 내려오는 어깨선도 많이 내려오는 진짜 빡시한 제품입니다. 거의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뭔가 힙합 감성으로 입어야 될것 같은. 근데 사실 블랙업에 보니까 이런 느낌의 제품이 많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포인트가 안 되고 뭔가 다 무난한 이런 제품? 아무튼 이 제품도 색깔이 뭐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그레이랑 요 컬러 중에 고민을 했다가 요게 좀 흔하지 않은 컬러로 보여서 구매를 했고요. 요새는 아예 빡시한 게좀 트렌드라서 위에도 빡시하고 아래도 빡시한 그런 스타일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딱 달라붙는 스타일의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트레이닝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허벅지까지 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고 워커 신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첼시 부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팬츠지? 다음 제품은 짠! 이 제품! 전체적으로 오는 건 되게 깔끔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도 한 2주 정도 묵혀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촥 다려서 온것 같은 옷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 제품도 그냥 남방이긴 한데 그냥 남방들에 비해서 좀 빡시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른 제품들을 봐서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는 건지
걸쳐봤을 때도 조금 빡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잠근 상태에서 지금 요 정도 품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오픈해서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트레이닝 팬츠들 많이 입으니까 그런 트레이닝 팬츠에다가 이런 거 그냥 걸쳐주는 스타일로 입어줘도 좋고, 얘도 제가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굉장히 질이 좋아요. 면도 상당히 상태가 좋고, 자세히 보여드리면 면 상태가 좋고, 뭔가 제가 항상 세탁기에 제품을 돌리는 걸 추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세탁기에 돌려도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되게 튼튼해 보여요. 다음 제품은 짠! 이 제품! 이거는 원피스인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들고 올까 말까, 구매를 할까 말까. 왜냐면 막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자켓처럼 보여서 좀 낑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좀 얇아요. 되게 얇아서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예쁘네요. 생각보다 내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디테일이 약간 청자켓 같은데, 여기가 허리선이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픈하면은 약간 좀 어중간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뭐좀 올라오는 부츠 같은 거 신어주거나, 아니면은 망사 스타킹 같은 거 신거나, 워커. 갑자기 막 하고 싶은 코디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다 잠궈주면은 멋이 없어. 이거는 이제 한 배꼽까지 풀어주고, 요 위에는 이 뭐냐, 그 탱크탑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복근 같은, 저는 없지만 복근을 살짝 드러내줌으로써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전에 그 효리 언니 감성, 그 텐미닛 감성, 그 느낌으로 입어주면 오 완전, 저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유교걸이라 그런 거 못하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제품은 짠! 요 스커트!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약간 카고 팬츠 느낌이 나는 스커트인데, 카우걸 느낌의 그런 스커트네요. 너무 귀엽다. 지금 보니까 얘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검수도 잘해서 오는 것 같아요. 뭐 실밥이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 없이 엄청 깔끔하게 오는 것 같고, 뭔가 냄새도 안 나고. 얘는 기장이 보기보다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그래 보이지만 조금 하이웨이스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장감 잘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무난한 데일리룩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보리 가디건, 좀 짜임 같은 거 큼직큼직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매치해주시고, 니삭스 같은 거 매치해주신 다음에 로퍼랑 사치백 같이 브라운으로 매치해주시면은 좀 무난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좀더 포인트 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좀 화려한 아우터 있잖아요. 신발도 아예 컬러감 있는 거를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컨버스도 막 오렌지, 핑크, 좀더 화려한 막 체크 무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같이 매치를 해주시고, 훨씬 더 귀엽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스커트 같습니다. 화려하기 너무 좋다. 추천. 이거 진짜 추천. 다음 제품은 짠! 이 제품!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이 양옆에 포인트 되는 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브랜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건 스키니진이었을 거예요. 근데 스페인에 두고 와가지고 이런 느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담스럽게 넓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약간 스트레이트보다 살짝 넓은. 이 옆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스트레이트나 좀 통이 넓은 걸안 좋아하는 게, 제가 예전에 하체가 좀 통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입었을 때좀꽉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좀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 좀 잡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 되어 있는 디테일이 있는 제품을 좋아해요. 또 워싱도 제가 좋아하는 살짝 노란빛이 들어간 느낌이고. 그리고 다음은 짠! 이 제품! 또 블랙업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이런 트레이닝 팬츠들이더라고요. 저도 트레이닝 팬츠를 원래도 좋아하지만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패션 때문에 많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좀 비슷한 건데.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 있는 거. 비슷하네? 데자뷰인가? 근데 이게 되게 좀 면이 보들보들하고 약간은 수면 바지까진 아니지만 좀 뭐지 이거? 그 이불 느낌 극세사 그 느낌이어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촉감이 굉장히 좋네요. 세탁기에만 조심하면 네, 잘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후들후들하게 이렇게 뭔가 찰랑찰랑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또 이런 회색깔 바지는 정말 잘못하면 약간 스님 바지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렇고 이런 느낌으로 좀 포인트 되는 바지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기모 처리는 안 되어 있지만 면 자체가 좀 두툼해가지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제 짠! 요 제품! 근데 저는 지금 보고 옷걸이에 블랙업이라고 있어서 이게 블랙업 메이드 아우터라서 옷걸이도 주는구나 했는데 옷걸이만 블랙업이에요. 이거는 보세인 것 같아요. 근데 옷걸이에 이렇게 블랙업이라고 써있으니까 되게 멋있네요. 나중에 저도 옷걸이에 한별이라고 받고 싶어요. 제첫 굿즈는 옷걸이로 할까 봐요. 아니, 너무 귀엽다. 안에가 민트색이야. 와,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다. 저이 색깔 대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너를 민트 색깔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는 조금 얇기는 한데, 가격대가 기억이 안 나네? 7만 원 정도였나? 7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비쌀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5, 6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이라고 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왜냐면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닌데 제 생각보다 조금 얇고 다른 제가 메이드 제품들 봤을 때 그러니까 제작 상품들 봤을 때는 오 원단 되게 좋다 오 좋다 좋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조금 아쉬워요. 이 제품도 활용도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프린팅 있는 반팔에다가 뭐 데님 입어주고 그리고 요거 아우터로 걸쳐줘도 괜찮고 이 위에다가 추가로 데님 자켓을 입어줘도 되고 아니면 코트를 더 매치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더 추워지면은 여기다 이제 목폴라를 입어주는 거죠. 뭐 미디 기장에 스커트를 매치를 해주고 웨스턴 부츠 같은 거 매치를 해주면 약간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그런 감성의 코디가 될것 같은. 더 추워지면은 에코 퍼라든지 뭐 패딩 같은 거를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저랑 같이 블랙업의 여러 제품들 살펴봤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송은 진짜 빨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제품들 다 도착했던 것 같고 인기 있는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뭐 품절이 되거나 하나 됐구나. 지브라 스커트. 뭐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지연되거나 이랬던 게 없어서 괜찮았고요. 가격은 제가 그 정확히 하나하나 기억은 못했지만 가격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66걸즈나 소녀나라만큼 엄청 저렴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스타일난다라
뭐 요런 완전 하이엔드 쇼핑몰? 그만큼 비싸다는 생각은 또안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옷을 받아보고 나서 더 괜찮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옷 상태나 퀄리티 뭐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기본 스타일의 옷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퀄리티가 좋아서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예전에 판모뮤즈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이 단순히 옷이 예쁜 쇼핑몰이 아니라 좀더그 특색 있는 쇼핑몰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쇼핑몰만의 느낌을 담고 있는 약간 브랜드 같은 느낌의 쇼핑몰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블랙업은 그런 느낌에서 딱 뭔가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있어서 사진도 그렇고 옷 스타일링도 그렇고 되게 해외 쇼핑몰, 해외 브랜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해외 스트릿 브랜드? 일단 블랙업은 제가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쇼핑몰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봤을 때 너무 특색 있고 그러면서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기본 스타일의 아이템들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코디로 활용하기에는 진짜 어렵겠다. 이 코디를 참고해서 옷을 입기에는 진짜 좀 난이도가 있는 쇼핑몰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고요. 차라리 이런 제품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이랑 이런 무난한 제품들이랑 맞춰서 입으면 되거든요. 블랙업은 이런 좀 특이하거나 특별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본 아이템으로 코디를 한 거였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었다. 확실히.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별별 쇼핑몰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